지난 주말 프로야구 개막전이 있었죠.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관람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특별히 주한 미국 대사와 미 8군 사령관이 함께했습니다. 경기도와 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야구 외교에 나선 건데요.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인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현장. 관객석을 꽉 채운 야구팬들 사이로 김동현 경기도지사도 자리했습니다.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했는데 바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윌라드 벌러슨 미 8군 사령관입니다. 창단 10주년을 맞은 KT 위즈의 유니폼을 입고 간식을 즐기는 모습이 여느 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와 미국 간 혁신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야구 외교가 이뤄진 겁니다. 이번 관람은 지난해 11월 골드버그 미국 대사의 경기도청 방문 당시 김 지사가 프로야구 경기 동반 관람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고대하며 하루빨리 KT 위즈 경기를 보러 수원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접견 당시 김 지사와 골드버그 대사는 혁신 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반도체 등 경제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운동장에 오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이 가문화하죠. 장애인, 또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전 도민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관람은 기회경기 관람권 지원을 받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특별 초청된 다문화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